그치, 내가 약간, 아니, 너무 잘 치고, 우리 수업할 때도 다들 너무 잘해가지고, 약간 어려운 문제를 골라서 내가 내기는 했거든? 아니었어? 난이도 조절이 실패했던 건가? 오케이. 여기 아까, 어려운 거 없었어. 여기 저번 주랑 똑같이 내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틀릴 거 있는 사람 있으면은, 다시 복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쵸? 여기서부터 해볼까? 이거 틀린 친구들 있어요? 3, 4, 5번? 여긴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문제인가? 이거 문제 다 풀어봐야겠다. 6번부터. 6번. 엇박자는 오른 문장끼리 바르게 쓰는 것은 한번 골라볼게요. A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태훈아, 이거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요. 이유는요? 워가 아니라 워드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뉴스 다음에 S가 있다고 해서 얘 복수 취급하시면 안 되고, 뉴스는 얘 자체가 단수인 그냥 명사예요. 그래서 워드로 바꿔야 되고요. B는요? B 맞아요? 틀려요? 수민아, 이거 B 맞아? 틀려? 그쵸? B 맞죠? 틀린 문장 없어요. 그 모자를 쓰고 있는 그 남자는 나의 나 틀린 거 하나 없는 문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C는 C는요? 주희야, C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틀렸어? 뭐라고? 무브들을 어떻게 바꿔야 돼? 무빙으로 바꿔야 돼요. 이유는? 메리가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라서? 그럼 얘를 바꾸고 나면 이에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 동사 있나요? 동사 있어? 없지? 얘는 과거 분사가 아니라 동사야, 그냥. 얘는 동사예요. 그럼 뭐가 틀렸을까? 아, 그렇지.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바뀌면 돼요. The sleeping cat. Cat sleeping. 왜냐면 우리는 이 현상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지금 나왔잖아, 그치? 쓰고 있잖아요. 그때 앞에서 꾸며주는 거야?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앞에서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순차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무브들을 고쳐버리면 동사가 없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과거 동사인지 과거 형태인지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D는요? D 맞아요, 유리마? 맞아요. 제시카는 책을 읽고 있었대요. 프랑스어로 쓰여진 이는요, 예준아? 틀렸어요. 이유는요? 릴레이티드? 얘가 릴레이팅? 관련한 이유 관련된이야. 사업에 관련된이잖아. 그럼 ING야, PP야. 베이스드? 얘가 틀렸어? 수민이 알아? 그렇죠. 주어가 누구예요? Everything. 이 주어기 때문에 단수가 와야 되죠. F는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가방들을 사길 원했다. 이기 때문에 정답은 A, C, E가 들어간, 응? 아, 맞는 거 고르는 거야? 그럼 C, E, F 맞죠? 3번. 그 다음에 7번.
밑을 친 부분에 숨이 오른 것끼리 바르게 짝 것은 바르게 짝 치는 것은 에이 숨이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A가 들어간 걸 찾는 거야 A 다 들어가네요 A 다 들어가요 B요 태윤아 B 맞아요 틀려요 B를 잘 모르겠어 주희 앞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이거 왜 맞아요 첫 번째 단서는 와이드, 넓은 라인이었다. 그러면 어쨌든 얘는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꼽혀주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럼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고르면 되는 거네요. 유리마 이거 뭘까? 그렇지. 리딩이 와야 합니다. 왜? 집을 그 집을 그어진 그 그러니까 그 집을 찾고 있는 와이드 라인이기 때문에 와이드 라인 입장에서 봤을 때 능동 입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와이드 라인이 이끌고 있는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딩으로 고치는 게 맞아요. 그래서 B는 틀렸고요. B 다 지울게요. 그럼 4번, 5번 중에 하나네요. C는요? 예준이. 맞아요. 그 영화는 영화였다. 뭐에 관련된? 인도 여자에 관련된 파리에 살고 있는 피과도 괜찮죠? 그 다음, 2번은 주희야. 인터뷰하고 난 며칠 뒤, 뭐라고? 틀려요? 뭐가 틀려요? 오퍼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오퍼링으로 바뀌어야 되지. 나에게 직업을 제공한 받았다. 그리고 주는 거는 오빠 같은 경우에 지금 나에게 직업을 목두 개가 완벽하게 존재하지.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틀렸고요. 그다음 이는요. 이는 맞았어요. 많은 제안들은 만들었대요. 무엇을? 미팅에서 만들어진 대안들은 매우 프랙티컬. 실용적이었다. 동사 아니고요. 만들어진 이기 때문에 얘는 맞았어요. 그다음 F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당연히 정답으로 보면 틀렸겠죠? Z이 아니라 뭐가 와야 돼? Sitting 앉아 있는 젊은 남자 앉아 있는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시팅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어법상 옳은 문장의 총 개수를 골라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옳을까요? 틀릴까요? 첫 번째 문장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틀려? 일마? 러빙이 아니라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돼? 러브드가 와야 돼. 이유는? 사랑받는 작가잖아. 사랑받는 작가잖아. 러빙이 아니라 러브드가 와야 되죠. 예, 틀렸어요. 그 다음, 2번은 주희야. 틀렸어요. 이유는요? 흙이 아니라. 무엇이 was taken. 그쵸. 수동태가 와야겠죠. 나의 형제에 의해 가져가진 이 그림을 봐라. 들렸고요. 3번은요, 수민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어디 가요? 필드가 아니라 was
필드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틀린 거죠? 뜨거운 물로 채워진 컨테이너, 용기니까요. 그 다음 4번은요, 표현이. 맞아요. 많은 학생들인데 그들의 아이디 카드, 신분증을 들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은요, 예준이. 어키월드? 는안 틀렸고요. 뭐가 틀렸냐면 그 배우인데 어떤 배우야? 민호라고 이름 지어진 민호라고 불리는 배우죠. 이즈가 없어야 돼.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 과거분사 자리이기 때문에 민호라고 이름 지어진 그 배우는 나타났죠. 영화에.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주희야, 마지막 문장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R 대신에 were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밖에 없네요. 한 개. 그 다음 9번 볼게요. 다음 중 어법상 옷 문장의 첫 배수로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수민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쵸, 맞죠? 더 발킹 짓고 있는 강아지는 내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2번 예준이 맞아요? 맞는 거 같아요? 어딨어? 너는 알고 있냐? 그 남자를 불에 터지니아 쓰고 있느냐? 줄을 쓴 남자야, 줄에 쓰여진 남자야? 쓰여진 남자야? 쓴 남자죠. 줄에 서 있는 남자죠. 줄에 서 있게 된 남자가 아니라 줄에 서 있는 남자. 왜냐면 이 남자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줄에 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능동의 의미가 와야 돼요. 띵. 꾸며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틀렸구나.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클라파이드가 아니라. 그렇지. ING로 바꾸시면 돼요. 테러파잉으로 바꿔야 돼요. 이유는 뭐야? 그 경험이 끔찍한 거지. 경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험이 끔찍한 거잖아. 경험이 나를 끔찍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능동인 ING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ED가 오려면, 이런 감사에서는 ED가 오려면 이 뒤에가 이런 사물이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고? 사람이 오면 ED를 쓸수 있어.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아닌 명사가 왔기 때문에 ING를 써야 돼요. 틀렸고요. D는요? 유리미. 틀렸어요. 뭐가 틀렸죠? Requiring이 아니라 Require 뜨거워야 돼요. 이유는 우리는 가져왔다. 모든 도구들을 자전거를 고치는데, 그치? 필요하다고 했지만 어쨌든 자전거를 고치는데 요구되어진 도구들이잖아. 그래서 ED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주의 2번 이거 모르겠어요? 태훈이. 네? 네. 맞아. 라잉. 레이는 뭐야? 레이. 라이. 아니. 레이는 일단 뭐야, 얘는? 얘, 타동사잖아. 무엇무엇을 놓다. 무엇무엇을 놓다. 근데 얘는 뭐야?
얘는 뭐예요? 자동사예요. 놓여 있다. 라이저 원형은 레이는 타동사, 라이는 자동사. 근데 뒤에 보니까 ing가 나왔는데 뒤에 명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잔디에 누워있는 부상 입은 군인들을 봤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수민. 틀려요. 뭐가 틀렸어? 시트, 시트를 뭐라고? 시팅으로 바꿔요. 앉아있는, 헬기 옆에 앉아있는 소년을 알고 있니? 유리마, 뒤는요? 맞아요. 맞아요. 몇몇, 그러니까, 얼마의 주스를 마시고 있는 소녀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답은 2번. 됐어? 10번도 해볼게요. 10, 아, 다음 주 어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1번부터. 맞아요. 왜요? 새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 2번은요, 1번. 틀려요. 뭐가 틀렸어요? 예? 문제가 다른가? 10번. 그쵸. 리브드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 리빙이 와야 되죠. 그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니까. 틀렸죠. 그 다음, 틀렸어요. 이유는요, 어디가 틀렸어? 커버링이 아니라 뭐가 와야 돼? 커버, 그거 와야 돼. 왜요? 접혀진 산이니까. 그 다음, 태연님. 틀려요, 이유는. 스탠딩으로 바꿔야 돼요. 왜요? 그렇지. 저곳에 서 있는 남자. 남자는 서 있는 거니까. 서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예준이. 응. 스톨른이요. 이유는? 그래, 돈 입장에서 보면 강도에 의해서 흩어진 거니까요. 그 다음, 주의. 맞아요. 그쵸? 예쁜 차가 있었는데 주차되어 집 밖에 있는 집 밖에 주차되어진 거니까 차 입장에서 주차된 거니까 맞아요. 유리미 그다음 그쵸? 아까 말했죠? 3일 때는 ED를 써준다 맞죠? 그다음 수민이 몰라요? 예준이. 커넥티드? 길 입장에서 봤을 때, 길이 마을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야? 아니면 길이 연결이 된 거야? 연결된 건 뭐야? 마을이 연결됐어. 길은 연결시켜준 거지. 월이 워즈요? 맞아, 맞네. 그러네. 무게 바뀔 수 있겠다. 정답 3번. 이 아니라 2번. 됐죠?
이거 맞아요. 그 다음 어법상 오름운 중에 총기수 한번 골라볼게요. 어디까지 있지? 아까 태윤이. 맞아요. 만들어진 스테이트니까. 그 다음 B는요, 예준아. 뭐가 틀렸어? 그쵸? 그 유명한 작가에서 그려진 그림이니까 틀렸어요. 주의. 틀렸어요. 이유는 ING예요. 울고 있는 아이가 울고 있는 거니까. 아이. 그다음 유림이. 응. 그쵸. 남자가 축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수민이. 맞아요.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지? 떨어진 그 립들이니까. 그 다음. 채연이. 이유는? 이름이 지어진 싱어니까, 그치? 그 다음, 예준이. 뭐가 틀렸어? 그렇지. 카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그림들로 프린트 된 거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 H는요? 주의.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 그치. 아니, 로케이츠가 뭐가 된다고? 로케이티드가 된다고요? 왜요? 그렇지. 다섯 번째 길에 위치되어진 식당이니까. 그 다음, 유림이. 메이드로 바꿀게요. 만들어진 마우스니까. 그 다음, 맞아요. 그러면 정답은 2번. 어법상 오른 문장끼리 또 띄워볼게요. 틀려요, 뭐가? 브로큰. 사고가 나서 망가진 차니까요. 그 다음, 예준이. 잉, 맞아? 걸려 있는 그림이니까. 주의. 뭐가 틀렸어요? 카드가 되어 그, 뭐, 도나텔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깎여진 조각상이니까. 그 다음, 유림이. destroying이 아니라 그 폭탄에 의해서 파괴된 마을이니까요. 도미니 맞아요. 스피치를 하고 있는 손님이니까요. 그 다음 트윈이 틀려요. 이유는 그렇지, 페인티드 그려진 B니까. 그 다음 G는요, 예준이. 그럼 킬러이 만든 거야? 영화가 만든 거야? 영화가 만들어진 거야? 영화는 만들어진 거지. 그럼 ING야, PP야? 그치. 일본에서 만들어진 영화이다. 그쵸? 맞아요. 그 다음, H는 주의. 맞아요. 화이트로 그려진 펜스죠? 그쵸? 그 다음, 유리미. 그렇지. 얘는 스포큰으로 바꿀게요. 영어로 말해, 유스틴. 그럼 그 표현들은 오직 한국된다. 어디에서? 말해진 영어. 굳이 직역하자면 이렇게 직역을 하지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영어로 말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J는 여섯인. 맞아요. 너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여성이지. 여성이 손을 흔들고 있는 거지. 태연이는. 맞아요. 왜요? 끓고 있는 물이니까. 됐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들어야 돼? 이거다. 뭐야? 둘이 똑같니? 아이랑 제이구나. 오케이, 1번. 다음 중 밑줄친 부분에 쓰임이 어색한 것은? 1번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여기에 이디가 만약에 오면 누가 와야 돼? 사람이 주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지? 그쵸?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ing 맞고요. 그 다음,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 맞고요. 그 다음 3번은요? 게임이 흥미롭게 느끼고 있는 거야? 아니죠. 게임은 흥미로운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 됐나요? 그거 뒤에 답지 있었어? 없었어? 답지 없었어? 그럼 채점 못했어? 그거 채점할까? 이거 하다 말았네. 9번은 정답 누가 발표해볼까? 이 문제는 있었어? 그럼 뭐가 없었지? 이거? 이거 1번부터 주의부터 정답 빠르게 한번 뒤로 쭉쭉 가면서 얘기해 볼까? 레프트, 그다음 워킹, 워킹, 그다음 수민이. 맞지? 맞아? 맞지? ing watching, 오케이. 그 다음. play, to, recycle, to. 그 다음 5번은요? cover, to. 여기 고쳐볼까요? 주의. 뭐라고? 맞아요? 네, 틀린 거 없어요. 그 다음, 유리미. 웨이팅을 메이드로 이유도 얘기해 볼래? 그렇지. 그 만들어진의 의미이기 때문에 메이드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수민이. 맞는 거 같아요. 8번인가, 지금? 8번 또 틀린 거 없죠? 9번은요? 그렇지. 콜링은 콜드로 바꿔요. 이유는? 그렇지. 불려지는, 불리는 이니까. 그 다음 10번은요? 예준이. 뭐라고? 어디? 암튼. 안 풀었어요? 안푼 거야? 못푼 거야? 주희야, 이거는?
네, 이거 틀린 거 없죠? 그럼 예준이가 이거 11번 해보자. 그렇지. 근데 모로 하고 트레디셔널, 아니 모로 그 뭐지? 모로칸 클로스를 한꺼번에 모로칸 그 의상이라고 해서 명처럼 보고 트레디셔널을 형용사니까 그 앞에다가 떠줄게요. Look at the people wearing traditional Moroccan clothes. 주의 12번. 그렇지. I like the pictures with a skinny polar bear. 그 다음 유림이. 지금 and live in colonies which have lots of residents living together. 이어 수민이. 그렇지. They finally found Miss Teacher sitting under a huge tree. 그다음 태용이. 그렇지. Pacers usually have flags or balloons showing their finish time. 그다음 조판 영자 풀어볼게요. 예준이 이거 했어? 아까 못했다 그랬나? 주의. 응. 뭐. They wore decorations made with 그렇지, popcorn. 튀김 없으니까, popcorn. 그다음 유리비 7번. 그렇지, he found a familiar painting hanging on the wall. 그다음 수빈이. 요거 하나만 바꿀게요. They is 아니고 are 써주셔야 돼요. 이유는 뒤에 나오는 주어가 many fake news articles라서. 여기 주어진 문장에 article 어딨어? 여기가 article 쓰지. 그래서 they are 어려워야 돼. There are many fake news articles published every day. 그 다음, 토니. 그렇지. They played instruments made entirely out of garbage. 주의. 그렇지. A diet containing a variety of foods keeps our bodies healthy.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문장이지? 채점 다 했나요? 그 우리 어제 했던 그거 있죠? 이거 엑스트라 리딩 이거 어제 급하게 끝내긴 했는데 내용 다 기억나시죠? 내용 다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복습만 한번 쭉 들어가고 왜냐면 엑스트라 리딩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했고 안할 거기 때문에 복습 한 번만 딱 들어갈게요. 너 새로 한 문장씩 계속하자. 주의부터 한 문장씩 해서 쭉쭉 들어갈게요. 아니요,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지, 유리미. 그렇지. 그래서 오형식이라서 굳이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너가
스스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도와줄 몇몇 팁들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수민이 그렇지 이거 같이 보다가 본인이 해가 안 되는 문장 있으면 친구 하는 거잘 들으셔야 돼요. 태훈이 좋습니다. 그 다음 언어를 빠르게 친숙히 이거는 이거 미드 아니? 제대로 안 따라와? 가사를 음악을 듣는 동안 가사를 읽으면 읽고 그 단어를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 그치, 노력을 해라. 명령문이잖아. 그치? 읽어라. 그리고 노력해라. 그 다음, 주의. 그 언어에 빠른 게 제일 제일 멋있어. 그쵸? 그 다음, 유림. 그렇지. 그 다음. 오케이, 태윤. 오케이, 그 다음. 유진이. 본인. 뭐야, 쟤안 따라와.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눈으로 계속 따라와야 될거 아니야. 응. 야, 뒤질래? 센스를. 오케이, 그 다음. 그렇지. 유림. 오케이, 수민. 오케이, 그 다음, 태연. 그렇죠. 이것도 굳이 직역하자면 나는 희망한다. 이러한 조언들이 너가 너의 언어 스킬들을 곧 향상시키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희망한다. 그 다음 예준이. 그렇지. 그렇게 하고 우리 세 가지 팁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했었죠? 첫 번째는 음악 듣기였고, 음악은 어떻게 해준다? 언어와 친숙하게 만들어준다. 어린이 책 읽기는 어휘를 확산시켜주는 거, 새로운 단어를 쓰는 건 어휘 사용을 연습시켜주는 거, 요거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주의. 다양한 색깔을 내는 다양한 색깔을 의식하는 있는 거 거의 다양한 방향이 오케이, 그 다음 우리의 몸을 보는 것 아닌가? What does do? 그냥 아는 거보다는 그냥 음식의 각각의 색이 우리의 몸에 무엇을 하냐라고 하시면 돼요. 어떤 일을 해?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 수빈이.
뭐야? 설마 단어 뜻을? 설마? 수민아, 설마 단어 뜻 모르는 거야? 면역 세계예요. 너의 면역 세계를 아예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 표현. 좋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방금이랑 뭐뭐를 너의 쇼핑에 추가하자. 좋습니다. 그 다음 주의. 오케이. 유림. 그렇지. 그다음 좋아. 조지. 유지하다. 오케이. 오, 요거 단어 시험 봐야겠는데? 그래? 그 다음, 예준. 응? 하단생이나 자리를 쉬고 있어. 그치, 시도해라, 도전해라, 먹어라, 취. 질이 풍부하다. 이런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 그리고 여기는 첨나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이어지는 문장은 그리고 이것은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안돼 있는데 위치를 우리 접속어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and day로 바꿔줄 수 있어요. and day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노화방 완벽한 노화방지 식품으로 만들어준다. 유림. 문제. 그렇죠. 식충원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이득을 알았기 때문에 너는 가능한 한 많은 색깔을 가진 음식들을 시도해라. 그 다음, 힌. 만들어 줄 거래요. 정리는요? 빨간색, 노란지,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거 쉽게 기억하려면 그 무지개 색깔로 기억하시면 돼요. 빨주, 노초, 파, 남색 빼고 보라색. 알겠죠? 남색은 거의 파란색이랑 비슷하니까. 빨주, 노초, 파, 보.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빨간색은 체리토마토 있었고 심장 혈액순환 면역체계에 좋았어요. 오렌지색은 당근과 고구마가 있었고 피부와 눈 건강 비타민 A 때문에 건강에 좋았고요.
노란색은 파인애플 옥수수 골든키위 음식이었고요. 뇌나 위에 좋았어요. 4번 초록색은요. 야채였고요. 암 예방을 하거나 체중 조절하는 데 좋았죠. 5번 파란색, 보라색 음식은 항산화 물질 덕분에 노화 방지에 좋았어요. 내용 정리 다 했고요. 복습 이제 끝났잖아? 그리고 단어 금요일 데일리 할 때 요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낼게요. 그래서 내는 거야.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알겠죠? 지금부터 뒤쪽, 그, 맨 앞쪽에 보면, 아니, 뒤쪽에 보면 이제 단어도 나오고, 중간에 빈칸 넣기, 어법하기, 뭐, 순서 맞추기, 삽입 맞추기, 서술형 쓰기 다 있거든요? 요거를 하면 공부가 돼 있어야죠? 이거 지문 짧으니까 아마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문법도 어려운 문법도 많이 없고, 내용상으로도 우리 다 정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할 시간을 12분을 줄게요. 지금 53분이라서 5분까지. 8시 5분까지 공부하세요.
어차피 그건 같이 풀 건데. 거의 궁금한데. 괜찮아요? 다들 다 충분해요? 한번 풀어볼게요. 빙 그냥 숙제로 치고요. 어법 문제 들어가 볼 거거든? 숙제로 하고 어법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한글에서 쓰는 칸에다 무조건 한글에서 적고 쓰셔야 돼요. 안다고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필수고요. 한번 해볼까? 주유부터 시작해보자. 뭐가 오면 됐죠? 주유? 원티였어? 원티였어? 원티였죠? 왜? 그렇지. 두번 있으니까 일반 동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원투 나와줘야 되겠죠. 유림이 두 번째 뭐예요? 투 러닝이야? 러닝이에요? 투 러닝이에요? 이유는요? 그렇지. 원투는 뒤에 투 부정사를 쓰는 동사이기 때문에 투 런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세 번째 수민이 런이야? 런즈야? 런이에요? 이유는? 주어가 some tips이기 때문에 얘 동사야? 동사는 누구야? Here, all 동사였죠.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를 맞춰서 all이 나온 건 맞는데 그럼 동사는 아니란 얘기란 말이야. 그치? 뭐야? 지문 공부 충분히 하시라 했어요. 다 적어준 거야. 구조분석 다 했던 거야. To help나 to help는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과 to 부정사를 쓸수 있다.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어 자리라서 runs가 오면 안 되는 거야. run이 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라서. to run도 돼요. running은 안 돼요. 그 다음 take on이야, in이야? in이에요. 이유는요? 지시형 동사이기 때문에 잠깐만 나 다음에 가고 그너 내일 내일 그거 바로 연락 좀 해. 뒤에 있는 대신 지시 대명사죠. 그리고 근데 지시 대명사는 온 뒤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지시형용사면 온도 올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것보다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that language, 그 언어로 된 음악이니까, 그 언어로 이루어진 음악이니까, 온보다는 in이 더 어울리는 거야. 의미 때문에. 이해됐죠? 그 다음, 예준이, listening이야, listen이야. listening 이유는요? 그렇지.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리스닝은 뭐야? 동명사예요. 그 주의 투을 아니에요. 이유는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맞아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투을 아니 와야 되고요. 유림이 그 다음 리스닝이야 리스닝이야. 리스닝 이유는 뭐야? 이유. 주어 자리야, 이 자리? 주어 자리야? 주어 아니야.
왜냐면요, 앞에 while 보이시죠? 뭐뭐하는 동안에 while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while 다음에 ing가 나와야 돼요. 뭐뭐하는 동안에 약간 쉽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더 어려운가? 그 분수문에 가깝거든요. 지금 미스미 왔으면은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생략돼 있는 분사 구문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동사를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동사 뒤에 뭘 붙여줘야 돼? ing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listening이 온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순기 memorize, to memorize, to memorize. 이유는 try to 부정사. 우리 해석했었죠? try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하기 위해 노력하다. 그럼 최대 ing는 어떻게 해석해요? 시도하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그 다음 familiar with, familiar of. 그렇지. be familiar with 어디 어디에 친숙하다. 그것처럼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 reads. 이유는 명령문. 문장문에 뭐어야 돼? 근 주어가 생략이 돼 있는 게 명령문이잖아. 우리 보통 명령문에서는 생략된 주어가 누구라고 하지? you라고 하거든요. 생략된 주어가 누구냐니까 동사가 왜 나와? 생략된 주어는 you라고 하거든요. 그럼 you가 만약에 앞에 있다고 치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read는 동사 아니야? 리드도 동산 뒤에 S 있고 없고의 차이는 스위치 묻는 문제잖아. 그치? 스위치. U가 나왔으면 리드가 와요. 리드가 와요. 2인칭인데. 리드가 오죠. 그쵸? 명령문일 땐 원형을 써주면 돼요. 알겠죠? 리드예요. 그 다음 expanded, expand. expand 이유는? 그럼 얘는 무슨 자리인 거야? 목적어 자리야? 목적격 보호 자리죠. 그래서 동사 원형인 expand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대시야 if야? if예요. 왜요? 그렇지 그렇지. 뜻이 만약에 너가 이미 알고 있다면 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if가 와야 되고요. 수민이 대시야 와시야? 와시야 이유는? 앞에 선행사 없고요. 뒷문장은 어때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와시와야 되죠? 그 다음 태연이 yours, you예요. 이유는? 그렇지. 너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거지. 너의 것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you가 와야 돼요. 그 다음 right예요. 이유는? 명령문이죠. 동사 원형 쓰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 three. 대시어 이유는? 그렇지. 앞에 선행사 있고 뒷문장은 완전 불안전? 불안전해요. 그 다음 유림이 유징이에요. 이유는?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프랙티스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유징이 와야 되고요. 수민이? 뭐라고? but, however. 것이요. 이유는? 하웨버 뜻 뭐고 버슴 뜻 뭔데? 하웨버는? 똑같아요. 근데 하웨버가 뭐냐면 하웨버 뒤에 콤마가 있어야 돼. 왜냐면 얘는 접속사가 아니라 연결사거든? 얘는 접속사가 아니라 연결사야. 그래서 문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문장을 이어주는 친구고 이 버슴은 문장을 중간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만약에 however 뒤에 콤마가 있으면 however 쓰는 거야. but 못 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콤마가 없으니까 but. 그 다음 캔니 will. 이유는? be going to와 will의 차이는? 가까운 미래 또는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건데 will은 그게 아니라 그냥 미래를 나타내주고 있어. 그래서 will이 와야 돼요.
그다음 예진이 인프라고 이유는 야, 씨. 내가 이거 지금 한 세 번째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워크파는 수만 세 번째야. 앞에 헬프 보여, 안 보여? 보이지? 헬프, 목적어, 너희 뭐야? 그래, 목적격 보호자를 등성 원형어잖아요. 그래서 improve예요. 그래서 improve. 주의야, 그 다음 뭐야? remember가 뭐야? 왜? 해석이기도 하고, 이거 무슨 자리? 기억해라. 그쵸? 기억해라. 그 다음 바로바로 쓰는 거야. 유림이 different 이유는? 평론사. 다양한 음식들이니까 어쨌든 다양한 음식들이니까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수민 뭐라고? for 이유는요? 이유는 해석 어떻게 했지? 너의 몸을 하는 거야? 아니면 너의 몸을 위해 하는 거야? 너의 몸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통과 와야 돼요. You are 해봐야 돼, 이유는? 그렇지, 그렇지. 그걸 합치면 yours가 되겠지만 지금은 뒤에 명사가 나와 있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유월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 예준이 그 얼 얼 이유는 문제를 뭐라고? 설명문 설명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제가 지금 어떤 시제야? 현재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얼이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 주의 because 이유는요? 주어동사. 그렇지, 주어동사. Because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야겠죠. 유림이 to 이유는? 그렇지, 그렇지. 해석은 너의 쇼핑리스트에 추가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to가 와야 돼요. 그래서 수민 헬슬리 틀린 거 같지, 분위기가? 헬슬리 틀린 거 같죠? 헬스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 임마 그래. 해석은 맞아. 공개로 하는 게 해석이 맞아요. 하지만 나온 거 보이시죠? 킵 동사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보호니까 당연히 부사가 올 수 있어 없어? 못 오죠? 올 수 있기 때문에 부사가 와야 돼요. 그 다음 태연 delicious 왜? 그렇지, 맛있는 노란색 음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맛있으니 음식을 또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딜리셔스가 와야 되고요. 그 메뉴 이유는? 그렇지, 그렇지. 뒤에는 substance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뒤에 S가 왔죠. 그래서 머치가 아니라 메뉴가 와야 돼요. 그 다음 대시 와야 될 이유는? 그렇지, 앞에 선사가 있고 뒷문장 어때? 불완전해서 대시 와야 돼요. 그 다음 유림 인이 와야 돼. 이유는? 뭐야? 피버가 뭐야? 이런 섬유조직이야. 섬유조직 안에서 좋은 온천이야? 섬유조직의 좋은 온천이야? 안에서 좋은 온천이야? 뭐가 좋은 온천인데 그럼? 섬유조직 안에 있는 뭐가 좋은 온천이야? 섬유조직의 원천이에요. 오브. 오브 정답이에요. 섬유조직의 원천이에요. 그 다음 수민이 위치 이유는? 그치. 계속 좀 엎어. 앞에 산행사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콤마 위치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태윤
if가 나와야 돼, 이유는? 그렇지. 만약 당신이 젊게 살고 싶다면, 이라고 해서, unless가 아니라 if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 예준이. which가 나와야 돼, 이유는? 그렇지. 계속적 문법이기 때문에, 콤마 뒤에는 대시 나올 수 없죠. which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make them, 이유는? 아니고 which? 메이크가 오면 어떻게 돼? 그렇지, 메이크가 오면 앞에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부족한 게두 개나 되니까 그래서 부족한 메이크 됨을 찍어야 돼요. 그다음 유림 try to push죠. 해석 어떻게 했죠? 받는 것을 싫다는 게 아니라 노력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try to 부정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순 healthier 이유는? 너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비교급인 healthier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이해됐죠? 문법은 지금 요 정도거든? 크게 어려운 건 없었죠, 많이. 많이 어려운 건 없었기 때문에 요것만 제대로 다시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숙제로 나갈게요. 워크북 풀어오는 거. 뒤에 있는 이 어두운 배열까지 싹다 해오는 거야. 문장 수사랑 이런 거. 그리고 금요일에 우리 교과서 좀 다시 본지 오래됐잖아. 그치? 교과서를 좀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전체적인 복습할 거고, 교과서 관련된 문제 몇개 풀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우리 수업했던 거 자료 있지? 그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복습할 거니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